의 조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스타들. 하지만 그 멋진 모습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점도 많다는데요. 스타들의 의상에 숨은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세대 불문, 스타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려한 의상인데요. 하지만 의상은 뭐 입을 거냐? 무슨? 가끔 난해한 콘셉트를 선보이는가 하면 의상 속에 남다른 사연이 숨어있어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각양각색 의상 속에 숨은 스타들의 사연을 공개합니다. 작품 속에 숨은 의상 비하인드. 화가 나면 몸에서 칼날이 돋아나는 남자라는 특이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아이언맨인데요. 몸에서 칼날이 돋아나는 이 장면을 위해서 이동욱 씨가 특수 의상을 입고 몸에 칼날을 부착한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줬는데요. 사실 특수 제작한 수트가 있는데 촬영할 때 그걸 입거든요. 칼 개수를 재봤는데 네. 38개 정도. 아 정말요? 네. 그 수트 입고 촬영하면 제일 불편한 게 등받이는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입는데 한 2시간 정도. 와, 칼날 38개를 하나하나 부착해야 한다는 이동욱 씨의 특수 의상. 입으면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라는데 이런 의상을 입고 활약하는 이동욱 씨의 연기 투혼만큼이나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인기 고공행진 기대할게요. 작품을 위해 자존심과 같은 스타일을 포기한 스타가 있으니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씨입니다. 에? 정말 박유천 씨 맞나요? 영화 해무 속에서 소탈한 선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박유천 씨. 그의 외모를 가려버린 의상 탓에 영화 관계자들이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의상을 처음 입고 나오는데 거기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다른 출연 배우들 역시 상황은 같았는데요. 함께 출연한 배우 김윤석 씨는 이에 귀여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 꼭 한벌 의상을 기념으로 가지거든요. 아, 예. 이번에는 안 가졌습니다. 왜요? 가지고 싶은 의상이 없어가지고. 진짜 뱃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영화 속 배우들. 이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메, 우리 딸내미들. 신체의 단점까지 숨겨주는 스타들의 의상 속 비밀. 작은 얼굴과 늘씬한 몸매, 노래 실력까지 삼박자를 갖춘 소녀시대 멤버 써니 씨. 하지만 155인 줄 안 된 거예요. 158이네요.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작은 심장 때문에 남다른 고충을 겪고 있다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비법이 있죠. 다시 만난 세계 때는 5대 같은 때는 운동화를 신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비율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한 단 정도씩 이렇게 저는 그래도 세 단까지 깔아놨어요. 근데 모습은 운동화인데 그냥 힐 신고 춤추는 거 의상과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를 어떻게 하고요. 자, 그 비법이 뭘, 무엇인지 써니 씨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대신 상의는 조금 내려주세요. 아까보다 진짜 좀 커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한 다음에. 근데 엉덩이를 빼면 이게 좀 더 길어 보여요? 왜냐면 앞다리를 세워줄 수 있거든요. 한결같은 자세의 써니 씨, 그녀의 단신 극복 비결이네요. 옷 속에 비밀을 숨긴 또 다른 스타, 가수 이은하 씨인데요. 다르게 들대가지고 13살 어린 나이로 데뷔한 이은하 씨. 당시 성숙한 여가수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만큼 자신의 몸매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데요. 요즘에 이제 뽕 같은 게 있어요. 예, 패드가 있잖아요. 패드.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이제 뭐 그 스타킹이나 이런 거를 똘똘 마르면 이제 뭉쳐지잖아요. 네.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슴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린 시절 몸매를 보완하기 위해 애쓰던 그녀. 이제는 성숙한 매력을 뽐내는 미녀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시 돌아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지금은 다 해탈했어요. 의상 때문에 일어난 스타들의 사건 사고. 화려한 무대 의상을 선보이는 가수들. 그들이 의상 때문에 겪게 된 특이한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1990년대부터 활약한 가수 박진영 씨. 그가 의상 규제 때문에 겪은 사연이 있다고 그때 하죠. 그때 귀걸이를 하면 된다 그랬죠. 출연 정지였거든요. 네. 염색 안 됐죠. 그러니까 귀걸이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면 왜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의상 규제에 반발하기 위해 선보인 초강수가 있었으니 바로 투명한 바지였는데요. 생방송 중 선보인 파격적인 의상 탓에 큰 후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방송 정지 안 당했어요? 그때 못 나왔죠, 한참. 이 바지 때문에? 빛나는 무대를 선사하는 아이돌 샤이니 역시 의상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는데요. 데뷔 때부터 좀 타이트한 옷들을 많이 입고 나와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오늘도 두 벌이나 찢어먹었어요. 정말요? 약간 쩍벌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벌려. 벌리다가 갑자기 푸크 추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부분. 아 진짜? 빵빵 가랭이가. 빵빵빵 가랭이가. 당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시상식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던 샤이니. 공연 중 찌거찌거만 바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웃음을 전해준 의상 속 사연들, 그 속에 숨은 스타들의 열정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한 주간 가장 화제